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돼지 갈비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 육식맨님 채널에 돼지 갈비튀김이 올라와서 보게 됐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와, 먹고 싶다. 왜냐면은 제가 갈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만드시는 과정을 보니 집에서 해먹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가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돼지갈비튀김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대짜리를 22,000원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두 팩에 나눠서 오더라고요.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체감상 치킨 두 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의 소스와 파채도 함께 주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는 추가로 불닭볶음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중간중간 매콤하게 채워주면 돼지갈비튀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준비된 돼지갈비튀김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삭함이 살아있는 돼지갈비튀김 먼저. 이런 맛이구나. 일단 첫인상은 튀김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가 좀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계속 올라오네요. 저는 파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일단은 이 갈비튀김이잖아요. 분명히 먹을 때는 뭔가 부드럽고 잘 씹히고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 턱이 아프지? 부드러운 오징어 씹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와사마요는 약간 마요 말고 좀 더 뭔가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양념치킨 소스는 뭐 그냥 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또 환상적인 궁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소스를 적당한 걸 또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대된다. 맵고 짜고 달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게 자극적인데 막 엄청 환상궁합까지는 아닌데 갈비튀김을 먹다가 느끼할 수도 있는 부분을 불닭이 잡아주네요. 대신에 이제 갈비튀김의 느낌은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깔끔. 음료도 먹어야 되겠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돼지갈비튀김을 먹어봤는데요. 이걸 먹고 나니까 과연 부산에 있는 오리지널 돼지갈비튀김은 이거랑 맛이 비슷할지, 이것보다 맛이 훨씬 더 있을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데, 혹시 부산에서 돼지갈비튀김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맛인지 좀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어디 가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부산 갈 일 있을 때 들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돼지갈비튀김 먹었지. 새로운 느낌의 맛이라 좋았어. 달달함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부드러운 돈가스.